저랑 나중에 대회 나가서 네. 좀 신경 쓸 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계속 줄 거예요. 네네. 저번에 경기 떼봐서 알잖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좀 편하다. 저는 내가 놓고 이렇게 붙어줘야지. 네. 이렇게 붙어줘야지. 네. 이 사람이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거 올라오자마자 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만큼 모션을 취해줘야지 상대편이 뒤로 친단 말이야. 아. 네. 그리고 진짜 거의 제가 거의 웬만해 여기까지는 제가 거의 커버하거든요. 아, 네네. 거의 좀 웬만하면. 제가 선수한테 때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걸잖아요. 앞사람이 건들고 네. 내가 밀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저기다 피해 가야죠. 아. 피해 간다. 피해 가야죠. 네. 네. 이걸 맞붙어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아. 피해 가야죠. 네. 네. 내려놔도 되지만 웬만하면 안쪽으로 피해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안쪽. 네. 네. 굳이 내가 이 사람, 뭐 이기면 희열은 느끼겠죠. 네. 근데 다섯 번 중에 한 번 이길 확률을 가지고 거는 것보다는 피해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제가 에이조한테 때렸어요. 네. 에이조한테 때렸는데 에이조가 치고 들어와. 네. 근데 내가 위쪽에서 잡았고 내가 가져가볼 만해.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안쪽. 그래도 안쪽. 그래도 안쪽. 아. 바깥쪽 안쪽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사람이 섣불리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택지를 가지더라도. 보통 보면 이제 계속 한 군데로 가니까 네. 걸고 여기니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두 군데만 눌러줘도 가운데로만 좀 눌러줘도. 근데 제가 중간 볼 뒤에서 칠 때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선수들이랑 하더라도 잘 밀고 들어온 사람 있고 앞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 있고 뒤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치고 무조건 강제성을 띄게끔 공격으로 전환을 하게끔 일부러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를 들면 정영영 같은 선수. 네네. 정영영 드랍을 되게 잘 쳐요. 네. 안정적으로 네. 하고 앞을 잘 만들어줘. 네.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주는 거 네. 하고 네. 밀고 들어와서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아직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 들어오고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이 달려들고 있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네. 왜냐면 난 뒤에 가야 되거든. 보통은 네. 같이 달려드는 경우는 크게 많이 없어요. 같이 달려든다? 그럼 뒤로 밀어야죠. 뒤로 밀거나 아니면 대각으로 넘기거나. 네. 무조건 직선을만 봐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겠네요. 그렇죠. 선수를 보고 판단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하고 떴을 때 그냥 위치 확인 한 번 정도만 네. 하면 좀 네. 내가 잡는데 편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거는 네. 계속 하다 보면 네네. 늘지 않을까요? 네. 처음에야 힘들겠지만. 안 해봐서. 네. 이렇게. 감각을, 네. 이 공치는 감각을 어떻게 가져가요? 이 감각을 가져가요? 이렇게 잡아서? 네. 좀 쥐고 해볼까요? 쥐고. 아, 처음부터 쥐고 나서? 네, 쥐고 팔 감각으로 한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팔 감각으로 좀 더 네. 앞으로. 네. 아까 그 밀어치는 느낌을 좀 네. 가져가봐요. 좀 오래, 아. 이거 아까 드라이브 칠 때도 네네. 오래 쥐는 느낌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오래 쥐는 느낌. 네네. 스윙을 쭉 가져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 쥐는 감각을 쭉 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네. 이렇게 안 가져가고. 네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 드라이브 크로스, 아, 뭐 이런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네. 서비스 리턴, 네. 서비스 아니면 앞에 놓는 감각들은 네. 좀 쥐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쥐어놓고. 네. 너무. 미리 쥔다고 생각해봐요. 미리. 네. 미리. 네. 네. 이걸 쥐는 감각에 맞춰서 땅 치기에는 너무 섬세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드롭에도 좀 적용이 돼요. 네. 드롭에도 네. 이걸 쥐어서 보다는 잡고 네. 이렇게 밀고 나가는 아. 게 더 안정적이에요. 네. 네. 그러면 모션을 네. 얘로 줘야겠죠. 네. 몸으로. 얘로. 네. 그래야지 더 많이 생깁니다. 네.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드롭 같은 것도. 바람이. 이렇게 주면 된단 말이에요. 네. 쥐고 나서 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네. 부담이 덜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타구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움직임도 살아나겠죠. 네. 근데 이 감각이 불안하니까 자꾸 네. 이 감각에 너무 의지하잖아요. 네. 그럼 좀 팔로 쳐야지, 팔로. 아...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네.
때려서 끝낼 게 아니잖아. 네. 네. 때릴 거면 뒤로 가는데 더 앞에서 앞을 잠가줘야죠. 네. 붙여주는 걸 못하게.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밀리잖아요. 앞이 네.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더 와요. 앞으로. 네. 너무 크로스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한 요 네. 정도만 가운데 네. 이렇게 치기엔 너무 네. 빵 오는 걸 이렇게 내려놓기 힘들어요. 네. 도통 앞으로 붙으려면 네.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한번 하나 때려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보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 네. 이쪽 손이 네. 멀게 닿게 하는 정도. 네네. 네, 멀게 닿게 하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제가 네. 혹시 저 경기 뛰는 거 몇 개 보신 거 있어요? 아, 거의 다 봤습니다. 장영조까지 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세훈 씨랑 뛴 경기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예, 샤워 플러스. 네. 네. 그때 세훈이 스매싱 세고 뭐 하니까. 네네. 제가 말했던 건 진짜 네. 그냥 앞에. 놔주기만 해라. 아, 앞에 놔줘. 네, 잡을 것만 잡고. 네, 네. 앞에 내려놓기만 해라. 네. 그리고 저한테 밀고 들어오는 건 저는 항상 이렇게 피해갔어요. 못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선수들은 생각보다 잘 뛰어 보이지만 잘 못 뛰는 사람도 많아요. 네, 잘 못 뛰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못 누르게 드라이브 싸움을 해서 서가지고 이건 너무나 잘 치니까.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이동만 시켜도 그 사람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드라이브는 너무 잘 친 사람들 많아서. 네. 그럼 저는 뛰는 걸로 이게 돼. 근데 뛰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제가 많이 뛸 거고, 네. 많이 같이 뛰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피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리가 더 많이 움직여요. 다리가. 네. 다리가. 이쪽도 항상 다리가. 네. 다리가. 네. 다리가. 항상 쥐고. 네. 자, 요렇게 둘 테니까 그냥 내려만 놓으세요. 이쪽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양쪽. 다 포핸드로. 아, 포핸드. 지금 포지션 계속 뒤에. 네. 네. 이거를 때려서 네. 끝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내려놓기만.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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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때릴 수 있는 볼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지금 봐봐요. 이 사이에 저는 이 네트를 지나서 네. 떨어지게 칠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있으니까 네. 자꾸 포지션을 밑에 잡잖아요. 이렇게. 네. 더 앞으로 오세요. 네. 더 앞으로. 네. 그냥 진짜 된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네. 그 정도만 되놔도 된단 말이에요. 네. 되다가 제가 정확하게 아 이건 내 뒷사람이 진짜 길을 모아서 빵 때릴 수 있겠다 하면 조금 포지션 물러서 봐줘야죠. 네, 이제 그때, 좀 잡을 정도. 네. 네. 상황에 맞게끔 포지션을 계속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앞에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붙어줘야죠. 네. 지금 근데 제가 한번 놨으면은 극단적으로 좀 붙어줘야죠. 극단적으로보다는 봐줘야죠. 요 네. 모션을 네. 취해줘야죠. 네. 요걸 네. 잡을 수 있다는 모션. 네. 하고 네. 요 정도 모션까지는 취해줘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좀 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앞을 보고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줘야죠. 그 정도만 내려놔 주세요. 근데 좀 길어. 아, 이렇게. 더 짧게 가요. 요 부분에나 네. 더 짧으면 좋겠지만, 네. 요 부분 정도 가면 좋아요. 네. 이 잡는 감각을 조금씩 쓰는 것 같은데. 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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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 놔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공이 이렇게 올라갈 때를 노리지 이렇게 네. 올라갈 때를 노리진 않는다. 아, 네. 내려갈 때를 노리지 않아. 아. 낮게 주셔야 돼요. 네. 낮게 세게 줘도 낮게, 돼요. 네. 아, 쏘리. 네.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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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다리가 많이 움직이죠, 다리. 네. 아. 약하니까 공이 네. 오다가 떨어질 걸 제가 알잖아요. 네. 그럼 붙어야죠, 당연히. 네. 아. 이거 떨어지는 공이라 제가 붙었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아니요.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출발하면은. 네. 떨어지는지. 네. 뻗어가는지 대충 알잖아요. 네. 그럼 붙어줘야지. 근데 저는 뻗어가게 안 치고 떨어지게 치니까 앞에서 떨어질 때 앞으로 붙던지 네. 제가 치는 거는 사이드로. 네. 치는 걸 달려들어서 치려고 하면 돼. 네. 아,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커트하다가 실수성으로 좀 지금처럼 길게 줬으면은 네. 그러면 제가 아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네. 하면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질 순 없잖아요. 아, 네네. 여기서 끝내는 볼이 나오진 않으니까 네. 떨어뜨려 놓으면 좋죠. 네. 근데 그 떨어뜨려 놓는 게 좀 디테일하게 짧게 가면 제가 좀 더 편하죠. 때리기. 네. 그 다음에 유철님 잡기가 더 편하고. 자. 아, 다리. 더 죽여줘요. 아, 더 죽이네. 자, 다리 더 많이. 다리로 해결해, 다리로. 네. 자꾸 이걸로 해결하면 안 되고. 다리가 많이 나가요. 네. 한번 더. 네. 이런 거 붙어줘야죠, 그쵸? 붙어주고, 그쵸? 저 끼우고, 저 이렇게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많이 올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잡아주면 좋죠. 저랑 나중에 대회 나가서 네. 좀 신경 쓸 거는 네. 또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뛰어보면서 봤겠지만 네. 제가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계속 줄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만 네. 맞고 저번에 경기 뛰어봐서 알잖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면 좀 편하다. 그럼 앞에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놔주는 거. 네. 그리고 서비스 리시브 할 때 촉 어떻게 들어갈 건지. 네. 그걸 좀 신경 써서 네. 들어가면 좋아요. 네.